배고프다고 그랬지? 네네네. 여기야. 아, 여기요, 여기? 오, 기대가 되는데요? 오, 오, 야. 아, 냄새부터가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야. 깔끔하고. 네. 우와. 우와. 이야. 치즈가 그냥 쫙 익어가지고. 살아있는 듯하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움직이니까요. 너무 에이. 맛있어 보여요. 예술적품인데 이거 진짜? 이거를 섞어야 되나요? 그냥 먹어야 되나요? 찍어 먹어야 되나요? 아, 일단 맛을 봐야 돼. 어떻게 할까요? 나 돌려갖고 나 한번 돌려갖고 사장님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해서 알아서 먹으래. 아, 알아서 선배님 먼저 드세요. 늘어나는 치즈. 와우. 어디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 아우, 야. 저는 살짝 섞어서 진짜 닭갈비하고 그냥 치즈가 와, 환상이다. 야무지게 또 감았어요? 치즈가 줄줄 이런 늘어나는데 빨리 먹어. 뜨거운 거 정말 잘 드시는데요? 후 한 번 불러. 용가리처럼. 그러니까 나온다니까. 맛있죠? 요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치즈도 한복판에다 다 많이 주시고 먹는데 어떤 부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맛이 또 감칠나요? 넓적다리 부분만 사용을 해요. 넓적다리요? 넓적다리만? 이렇게 뽑았을 삶았을 때 여기 엉치 부분만. 아니 왜 그 부분만 해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어디? 아, 여기 부분. 여기 나 알아. 아니 이것만 이 부위만 쓰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뻑뻑하고. 네. 아, 뻑뻑하고. 네. 사람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해요. 네. 네, 네. 네. 아, 그럼 그 부분만 이렇게 사오시면 비싼 네네. 거 아니에요? 비싸죠. 아, 그렇구나. 이 식감이 있잖아요, 이 네네. 부분이. 네. 여기 가슴살보다는 퍽퍽하지 않잖아, 여기가. 야들야들한 게 그러니까. 계속 땡겨요. 오. 허구마는 것 중에서 네. 이 닭 요리를 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좀 너무 무료한 거야. 네. 뭐 할 게 없나 그리고 응? 찾아보다가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전문점이 없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 요리 잘하세요? 아니요. 처음에는 체이버로 시작을 했는데 응. 도중에 제가 소스를 개발을 했어요. 소스 개발하신 네네네.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아, 뭐가 들어갔는지 비법 좀 잠깐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비법 하나만 빼고 가르쳐 주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재료를 그냥 거의 다 국내산을 쓰고요. 네. 국내산.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런 것도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를 아직도 지어서 부모님이 농사 지은 거로? 시부모님이. 아, 시부모님이. 네. 그걸 그런 고춧가루 그렇게 하고 그 고춧가루의 정성 때문에 더 맛있나 봐요. 시골에서 이제 생강 이런 거, 마늘 이런 거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도 더 맛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겸손하시네. 근데 그 죄송하지만 사장님 그 띠가 네. 혹시 닭띠 아니세요? 맞아요. 우와! 어, 진짜요? 네, 닭띠예요. 그래서 또 닭을 또 좋아하실 수 있어. 아, 네. 와, 근데 죄송하지만 닭띠시니까 네. 외람 때쯤 한번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닭 울음소리 한번 내 듣고 싶어요. 닭띠시니까. 자, 박수! 귀엽게 삐약삐약. 자, 유채씨 닭 울음 보내. 웃었잖아 또. 아, 사장님 못한다고. 자.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닭 네? 울음소리 한번 제대로 한번 내봐. 제가 닭을 우는 소리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 네. 아, 못 들어봤어? 네. 지금까지? 네. 실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오. 네, 알몸 상태로 항상 봤기 때문에. 네. 알몸 상태로? 네, 네, 항상. 털 다 없이 추운 그치, 상태로. 그 상태로 봤기 잠깐만. 때문에 잘 못 봤습니다. 나는 이제 큰 걸 다 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아,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왔으니까 요대로 한번 던져. 비슷하게. 자. 고기요! 고기 달라는 거 같아, 배고파서. 그나저나 그 다 먹은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밥 넣어서 볶는 건데 어때? 맛이 어때요? 맛있죠. 하나 볶아드릴까요? 아니, 볶은 네. 맛이 환상이? 네, 다른 데하고 뭐 차이점 있나요? 볶았을 때? 뭔지 일단 고기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네네. 달콤하죠. 네네. 그럼 기대가 되는데? 그럼 한 공기만 네네. 해주세요. 한 공기. 바쁘신데? 네네. 야, 이것도 안 먹고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볶음밥을 먹고 봐줘요. 네네. 이 소스하고 더 뭐 어우러지는 걸 봐야 되니까. 원래는 뭐 김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배추가 들어가네요? 아, 김도 들어가고. 김도 들어가고. 금방 잘 비벼진 것 같아요. 와,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배워보고 싶어요. 해봐요? 어떻게 어떻게? 몇 년 만에? 다 됐어요. 안 돼? 안 돼? 아우, 그냥 망칠 뻔했어요, 예술 작품을.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아니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 어머니께서 딱 작품 만들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딱 하겠습니다. 마무리 딱. 자, 마무리. 자, 비밀 공개. 마무리는 짜잔! 이쪽으로 오셔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보이죠? 네. 유채 씨, 오늘 처음 뵌 기념으로 작품. 저 닮은 것 같아요. 웃고 있는 모습. 핑크색. 네. 오, 작품 괜찮았어요? 네, 너무 괜찮았어요. 오늘 처음 만난 기념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 된 밥에다가 조금 붙였어요. 자, 먹어봅시다. 자, 어디부터 먹을까? 어디부터 먹어야 될까요? 눈부터 먹을까? 저기는 저는 이쪽 끝에부터 아, 먹는 게. 네. 볼부터. 볼부터. 야인요, 볼부터. 야인요. 네, 볼부터. 와. 최강민 왔다가 뜨겁지 않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 이거 아는 맛. 여기 와갖고는 볶음밥 꼭 먹고 가야죠. 그러니까요. 마무리는 볶음밥. 아무리 바빠도 볶음밥 꼭. 와, 이 집은 정말 강추합니다. 와, 군산에 춘천닭갈비가 없을 때 체인점을 사셔가지고 이제는 개인의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집. 꼭 볶음밥 마지막까지 먹으시면 아주 정말 환상적인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배님, 여기 아까 잘생김이 묻으셨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맛있는 춘천닭갈비 전국을 먹어봤는데 네. 와, 손 안에 들어갑니다. 와, 대단하다. 직접 만든 소스 그리고 넓적 다리를 사용한 춘천닭갈비. 넓적 다리. 네, 넓적. 여러분도 오셔서 직접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더풀!